한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같고요. 아우렐리온 솔. 아우 솔? 아우 솔로 갑니다. 예, 이게 사실 바텀 주도권이 중요한 뱀픽이라 또는 이렇게 성장. 와! 네. 제이스 그리고 그렇죠. 그냥 서로 라인전 어쨌든 좀 먹는 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탑 쪽에서 뭔가 탱커를 더 붙이기보다는 우린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미드 쪽에 탈리아도 있으니까 로밍으로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자, 2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유리할 수 있는 라인이 좀 더 유리하게 굳히는 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캐니언이 정말 좀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란? 미니언 끊으면서? 포토피. 야, 느낌이 바이브. 왔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달려들어 보나요? 그래서 성장 멜로피 하면서 깔끔하게 피했어요. 도란 총련 돌파! 물론 한 번 더 올 수 있어서 빠르게 집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바텀 쪽. 바텀 쪽. 근데 대리가 네, 앞으로 쓰고 나가면 때릴 수가 있어. 예. 치면서 같이 밀고요. 스펠 교환. 제카도 살짝 윗무빙. 자, 이전 판에 결국 제카의 로밍이 허용되면서 탑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초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세게. 어디 가지 못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뒤에 좀 많이 집어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우, 그리고 어떻게 맛있게 그냥. 그러면 뭐 정글러끼리의 인상 깊은 눈치 싸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결국 서로 수싸움하면서 집을 페인이라 넘어. 전멸! 이건 좀 큽니다. 완전히 집에 가지 않으면서 라인을 계속 핸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들어온 거 괴롭혀봅니다. 물론 킬까지 가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견이. 네. 어? 그냥. 오! 야. 아웃솔이 맞다보니까! 피아노를 맞죠, 제클! 그래서 전멸 두 개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텀 쪽 다시 한번 2대2 상황이 됐고 이제 미드 쪽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아웃솔이랑 아트가 먼저 옵니다. 신짜오를 먼저 노릴 생각인데 신짜오도 버틸 힘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가 최대한 멀티하면서 초비 왔고 데카 왔고 비통한 이후에 제이스가 들어왔는데 전멸 일단 돌아 뒤로 전멸! 치고 빠지고 여전히 신짜 고립. 하지만 전멸을 일단 싹 쓰게 됐네요.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 너네 움직임 보고 우리 맞춰나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괴롭히고 정화 아니에요. 가기가 너무 어렵네요. 대리 정화 아니에요. 계속 때려서 계속 때려서 아니 너무 좋아하고 도망가야 지금 급등장. 네, 물론 시간이 좀 끌려서 버티긴 했는데 문제는 용이 있거든요. 네. 가뜩이나 뭐 전멸 돋는 바람에 그 불편함이 좀 많았었던 상황인데 집에 가는 게 또 한 번 끊기면서 일단 또 문제가 생길 뻔했고요. 네. 뭐 골드 격차도 차근차근 좀 벌려놓고 있는데 이것도 달려들다가 스탯 게임을 아니 이거 계속 집이 긁혀서 못 가네요. 운영이 좀 말리는데요. 하나생명 천상강림까지 들고 온 상황입니다. 뭐 네.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초반 구도를 잘 해결을 했고 이런 거 SK샷 중요하죠. 피했어요. 근데 빛의 심판 좀 많이 들었습니다. 키마시 뒤에 한번 바꿉니다. 다이브 압박까지 줘보나요? 키너 대기. 그래도 이게 또 신짜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또 쳐낼 수 있어서 진짜 강해진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무용포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생명 입장에서 요즘에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결단 자체가 망설임 없이 좀 빠르거든요? 네, 이거 베이스 견제 랄라인데 그댔지! 네, 이쪽도 합류? 합류를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오자마자 룰루가 오버이긴 한데 일단 제카도 살짝 위험해 보여요. 피너시 뒤로 보시더라만 제카 말이 빠져있거든요! 달려가 보여요! 룰루 지원! 룰루가 올라가고 더 세게다! 중간 위험했습니다만 이거 생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0대0 러브 게임! 전멸 없는 거 잘 이용해야 됩니다. 전투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탄련 뒤쪽으로! 탄련! 헤일각도 슬슬 열리고요. 많이 빠져있는데요. 긴 사이드! 네. 일단 신짜오가 그럼 승부수 던지나요? 이거 거리 쏟아라고 했고 헤일 내려왔어 일단! 근데 이게 헤일이 들어 가다가 근데 나 300이! 불어냈고 헤일은 좀 잘 뺐어요? 네! 자 이러면 하나를 일단 제거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싸움 용! 일단 스마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 제가 하나를 좀 좋은 거예요! 일단 세즈가 먹었고 캐리가 먹었고 신짜오 위험한데 네! 일단 아트로스까지 아트로스 잡았고요! 와! 그러면서 드디어 카스퍼블이 나옵니다! 일단 첫 헤일을 너무 잘 흘렸습니다 하나생명 대단하네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좀 끝내기가 아쉬웠는지 미드에서 견제를 좀 던져보는데요. 사람을 밀어내는데 나라절 둘러졌으면 옆구리 옆구리 드라마 좀 많이 왔는데요. 이걸 바이퍼가 제압.
앞골이 바이퍼 입에 맛있게 먹었어요 제리. 어 이거 연달아서 젠지의 욕심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먹었으면 하나 생명이요. 카일도 이제 떴기 때문에 세주에 대한 압박도 지금 충분히 덜어냈고요. 예. 그리고 제이스가 구라마나가 떠서 선수분 잡았어요. 헤이였어요. 제리가 근데 위험한 터졌어요. 깔끔하게 잡았는데요 젠지가. 그리고 피넛도 고리 선멸 썼고. 어 이렇게 돼요. 오, 복귀운 좋은데. 그래서 조금 다급해질 수 있는 행동이 치긴 쳤는데 좀 더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젠지 입장에선 이거 사실 강타 싸움만 펼쳐서 저도 그만이거든. 탑 2차 치고 있어서 그냥 보고 있어요. 세주 위치가 너무 보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스킬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죠. 어, 피너시 데미지를 좀 받았는데 아트도 왔고 그냥 갈 수 없다? 어, 딜이 틀려. 나비가 터졌어요. 나비가 터졌어요. 이거 그냥 터져 발사가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조비 쪽 깨어나가고 그리고 또 제카가 부딪힙니다. 제카가 죽여. 그리고 캐논이요. 캐논 캐논위치 캐논위치 고립됐죠? 길을 막아놔서 이것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캐논까지 번어들며 번어들며 하나 생명. 아니 순간적으로 나비가 그냥 폭파됐어요. 야 그럼 지금 그 단계까지 넘어간 거는 하나쌤 e스포츠가 잘 엮였다는 건데. 세주 그래도 좀 넘어가요. 핀자우로 오히려 그래도 핀자우 많이 맞긴 했는데 핀자우로니까 궁으로 흘렸고요. 아니 중반에 있었던 뭐 딜라 2세 뭐 세이브 장면도 있었고 어쨌든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가고 있네요. 네. POG를 받지 못했었을 당시에 제카의 탈리아도 지금 그 지형에 관련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공격했어요. 네, 그런데 탈리아 그냥 남았어요. 근데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 타워 밀려갔을 건데 내 타워를 못 밀었죠? 예? 이거 밀어야 됐는데 제 입장에선 체력 관리가 안 되면요 예. 그 다음 압박이 좀 거세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점점점 진심을 담아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오 지금 니에즈 쪽으로 재밌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반피 그리고 계속 어두운 파랑다가 제이스가 아프게 왔습니다. 오 두 간이 넘어가고 게다가 이게 그나마 정글이 살아서 자 미드 포탑칩니다. 미드 달리아가 딜을 근데 막고 있는 게 정글 서포트이기 때문에 딜이 없거든요. 오 이렇게 포탑하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기인이 제리를 잡아내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젠지. 거기에 많은 것들이 띄우고 오! 세주가 진입. 야 용보자 용 어? 나이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니의 상황이었어요. 배를 안줄 수 없어요. 밀어봤지만 그리고 포킹. 아니 근데 포킹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이거 이러면 뒤로 밀린 건데요. 그냥 들어와. 뒤로 밀린데 꿀을 먹고 다시 오면 그만. 근데 이것도 젠지 입장에서 싸움 기회로 근데 공발 너무 아파요. 길막 진짜 지금 벽이 위치가 달리아 전멸 없어요. 한쪽 쪽이라서 제까적 그런데 헬기가 잡혔다. 근데 헬기가 들어가다가 그리고 피너도 살짝 위험하고요. 일단 바이퍼가 전세했죠. 이러다가 길막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초비 있어 젠지 전전했습니다. 막 보란불가 불기야 젠지. 그리고 바로 앞에 이 힘든 상황에 젠지가 이겨내네요. 야 이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전투에서 승리를 따냅니다. 사실 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생존에 관련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지 캐년이 아래서 대기하다가 낙당이 추려서 공교환 맞습니다. 어쨌든 신자와도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이거 반응 못했으면 그냥 죽는 거였거든요. 급성장으로 일단은 살려놨습니다만 바텀쪽 2차 포탑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미드 쪽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드 긁어놨으니까 한 명이 없는 거잖아요. 유성 떨어뜨렸고 일단 유성 2회 체력을 채워놓고 미드 내각입니다. 내각 확실히 대치 상황에서의 그 장점 보이는 지금 상황이네요 젠지. 이런 생각하면은 네 번째 드래곤은 너무 맛있는 드래곤이거든요. 네 루시안 앞대시 자 천천히 한번 보고 있습니다. 기인이 앞도로 기인이 앞도로 컷했어요. 위험했어요. 순간적으로 제이스가 기교 부려보면서 폴세가 좀 잡아볼 생각이었는데 그냥 전멸 교환으로 빠졌고요. 스킬인 아우솔의 블랙홀 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저 블랙홀이 그냥 저 길목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면 직접 빠져서 헤이도 일단 날아갔어요. 일단 궁소모가 좀 많기는 했거든요. 잡았고 채로 다시 한번 채고 천천히 내려가 이거 아 내려갑니다. 이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체력이 많이 깎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헤이랑 세주 안에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블랙홀 바이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약간 스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나가보는 기쁜데 아 이거 블랙홀 크기가 너무 큰데요? 그래 바로 쪽 김지 근처 신경 씁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그 포격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긁어놔요. 방포 쪽 땅
라이트 체력 점멸 그냥 와도 밖에 없던가요? 딘 달려드네요. 점멸이 없지만 딘 달려드는 데이터를 잃었고 그리고 피넛 피넛 누구도 못 맞았거든요. 아 그리고 천장 가기가 천장 가기가 천장 가기가 피넛 딜 잠깐 비토비가 아까 끝냈는데요. 자 옆구리 도란이 기다리는데 도란이 옆구리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피너 라운드 맞습니다. 진짜 오 없고 그렇다고 뭐 스틸을 보기에도 애매하고 한타를 하려니 이니시가 없고 그래서 킹으로 뭐 해요? 바이퍼가 궁극기가 있으니까 오 제카 넣어요 제카 일단 연타인을 긁었어요. 그리고 바이퍼가 지니까 바이퍼 그럼 제카 위협 근데 아 제카 위협 오오오오오 리안드릴로 왜 바이퍼였죠? 이러면서 또 한 번 바론 넣었습니다 젠지 영혼 걸린 드래곤까지는 한 1분 30초 남아있는 가운데 조금 더 전진하고 있는 젠지 오 예 어, 이 위치 살짝 맞으면 살짝 맞으면 살짝 맞으면 둘다 맞으면 짝이야! 어 이거 위험했어요 헤이든데 오 불끈 따졌어요 또 계속 나와요 젠지 계속 때립니다 계속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와요 젠지 스킬이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밀고 들어갑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순식간에 일단 피넛과 바이퍼가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한 쪽 라인으로 한 명 뭉쳐가지고 가는 것도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미니언 막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네. 자, 나머지 인원으로 얼마만큼 틀어막을 수 있나요? 일단은 천천히 뒤쪽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억제기 또 하나 깼고! 아, 이거 바이퍼가 없는 시점에서 저 앞라인에 녹이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씩요! 한면인데 들어가자마자! 도란도 사라집니다. 이제 쌍둥이를 천천히 치고 있습니다! 달리아가 저항을 해보지만 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냥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셋째 렉터스 파괴가 됩니다! 제이스! 맞습니다. 참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제이스가 딜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탈리아제리가 딜각이 좀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오게 만든 젠지의 힘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발포가 전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 세 명의 좀 좋았던 타이밍을 놓쳐버린 시점에서 젠지에게 맞설 수 있는 수는 없었네요. 굳이 안 나올게 이거. 아, 뭐 나 버프 몇 초에? 버프 있어, 전화. 내가 상대 쪽 전화할게. 나 먼저 날라와 봄. 우리 강제성 애매하다. 이제 억제기도 나와 있고. 난 나 버프 계속. 당 타웠어, 당 타웠어. 아, 타웠어. 데이스 Q 한 박을 쪽으로. 데이스.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치자. 타워치자, 타워치자. 아, 휴. 아, 휴. 일단. 나이스. 나이스.